전에 올리신 수술 영상은 왜 내려간 건가요? 쌍꺼풀 재수술을 하신 이유가 뭔지 가격 궁금해요. 지금 눈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부피 관리 어떻게 했냐? 언니 눈매 교정도 하셨나요? 빅미트임은 안 하신 건가요? 피해야 할 병원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쌍수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쌍꺼풀 수술을 4월 1일에 정확하게 했어요. 보통 어떤 수술을 해도 좀 6개월쯤이면 큰 붓기 정도는 빠질 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주시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대답을 해보면서 우리 소중이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제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라이브 할 일이 있어가지고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럴 때 뭔가 영상을 남겨놓지 않으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단 샵에서 받은 메이크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메이크업 정보는 미큐트 아렴쌤, 그리고 헤어 정보는 미큐트 나림쌤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는 제가 막 이것저것 시연을 하고 와가지고 막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대충 섞었던 컬러들이 헤라의 발레틱 컬러랑 플랫 피치 컬러랑 막 섞어서 지금 바른 상태인데 너무 예쁘죠?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27호 핑토 당토 전체적으로 좀 깔아주고 안쪽 위주로만 에스쁘아 밤인글로우 그레이피 컬러 깔아줬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제 렌즈 정보는 하파크리스틴의 돌리크리스틴이에요. 그리고 베이스는 헤라 블랙 쿠션 깔아준 상태고,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미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 재수술을 하신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쌍꺼풀이 있었던 건 맞는데요, 쌍꺼풀 수술이 망한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첫 수술을 자연유착으로 했잖아요. 근데 첫 수술을 했을 때는 라인도 되게 자연스럽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만족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한때 눈을 너무 많이 비벼가지고 쌍꺼풀 풀려버린 거예요. 재수술할 때를 그때 찾다가 많이 안 알아보고 좀 충동적으로 갔던 병원에서 쌍꺼풀이 안 풀리려면 앞트임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인상이 너무 바뀔까 봐 걱정이 된다 했는데 인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믿고 앞트임이랑 메모를 재수술을 같이 했었는데 완전히 그냥 눈이 망해버린 거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이제 앞트임 망한 거를 좀 복구를 하려고 앞트임 복원 이라는 수술을 제가 또 찾아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앞트임을 복원을 하니까 망했던 그 쌍꺼풀 라인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단 재수술을 했던 게 가장 큽니다. 첫 번째로 병원 정보 찾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 됐나요? 일단 저는 모든 수술을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가는 편이에요. 원래 제가 쌍꺼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잖아요. 진짜 스트레스도 너무 컸고, 사실 사람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볼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수술을 꼭 해야지 했는데, 그 어떤 병원을 가도 저한테 절개가 아니면 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기한 상태로 그냥 지냈었는데, 제 지인분이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라인이 진짜 자연스럽고 뭔가 쌍꺼풀 수술을 한 것 같은 티가 많이 안 나고 정말 아무튼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 지인분한테 병원 정보를 물어봐서 상담을 갔었고, 결론적으로 이 병원에서만 절개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 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한 게 이게 세 번째거든요. 사실 절개를 하기가 너무 싫었고요. 그냥 예쁘게 수술해서 다시는 뭔가 눈을 건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냥 절개를 안 하고도 예쁜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서 이 병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무조건 지인 소개가 현명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흉터 관리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절개가 아니기 때문에 흉터는 없었고, 찝은 라인 자체도 눈 감아도 잘 안 보이는 정도예요. 그냥 거의 안 보여요. 재수술 후 회복 기간, 사실 이게 병원마다 다 다르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수술을 해주시는 원장님의 뭔가 기술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조금 많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정말 빨리 끝났어요. 저는 진짜 10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붓거나 멍이 들지도 않았고, 큰 붓기는 한 2주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막 회복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화장도 할 거 다 하고 일상생활도 막 하고 너무너무 편하게 다녔어요. 붓기 관리 어떻게 했냐 해주셨는데,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잘 붓는 체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붓기 자체가 엄청나게 오래 가지는 않았고, 일단은 산책을 되게 많이 했고요. 아이템에 영향을 받았다 하면은 코 수술을 했을 때부터 원퀵을 되게 잘 먹었거든요. 그거는 건강기능식
화장품인데 약간 붓기를 빼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성형인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건강기능식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 수술했을 때 진짜 그걸 먹고 붓기가 정말 많이 빨리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반에는 원퀵을 계속 챙겨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딱히 막 관리한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언니 눈매 교정도 하셨나요? 눈매 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진짜 라인만 다시 잡았어요. 뒷미 트임은 안 하신 건가요? 생각도 없으신가요? 저는 트임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저는 트임이 안 되는 눈이라서 뒤에를 트고 싶어서 병원에 찾아가도 뒤를 틀 게 없어서 못 터준다 라고 거절을 받는 눈입니다. 그래서 트임은 전혀 안 했고 앞으로도 하고 싶어도 못 하고요. 이 라인 자체가 제가 원래 기존 눈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뒷라인이 되게 밑으로 축 처지면서 눈 끝에가 좁아져서 되게 눈이 막혀 보이는 게 있었어요. 눈을 크게 떴을 때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사진도 뉴진스의 한이님이랑 강혜원님 그리고 나이린님 같은 눈을 가지고 가면서 저는 이제 앞에는 낮았으면 좋겠고 뒤쪽으로 갈수록 시원하게 트였으면 좋겠다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예쁜 라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이 뒤에가 되게 많이 트여 보여요. 어쨌든 트임은 하지 않았고 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교정이 된 느낌? 언니 매몰 하실 때 생각했던 라인보다 더 높게 잡으셨나요? 기간이 지날수록 계속 붓기가 빠진다고 해서 뭔가 나중에 빠질 것까지 감안해서 높게 잡고 이런 건 없었고 저는 절대 화려한 눈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되게 깔끔하게 트여 보이는 눈이 갖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붓기가 있을 때는 라인이 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높아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붓기가 빠지면서 라인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낮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해주시는 분이 더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담받을 때 소윤님만의 여기 잘하는 병원이다 싶은 기준이 있을까요? 원장님이랑 좀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원장님들이 되게 확신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원장님들한테 하면 수술은 대부분 좀 성공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인들 후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인들이 한 명이라도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만족을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좀 잘하는 병원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수술 시간보다는 상담 시간을 되게 길게 가지는 그런 병원들이 좀 잘하는 병원 같아요. 수술 시간은 사실 길어서 좋을 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수술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 눈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해주신 원장님이 수술 시간은 진짜 10분 약간 너무 짧았는데 상담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고 디자인하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그래서 거의 디자인을 진짜 20-30분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술하니까 되게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맞춰주시면서도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추천을 해주시는 적절하게 뭔가 의견을 잘 맞춰주는 그런 병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수술을 하든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좀 다니는 편이긴 해요. 상담받으면서 약간 피해야 할 그런 병원들을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것 또한 무조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공장형 병원들은 꼭 피해야 하는 것 같아요. 공장형 병원이라고 하면은 수술 시간대에 텀을 되게 짧게 하고 그냥 사람들 완전 막 북적북적하고 이 쌍꺼풀과 필러와 뭐 코 수술과 모든 걸 다 하면서 리뷰 이벤트로 진짜 많이 돌리면서 뭔가 그런 느낌의 병원 있죠. 그런 데서 하면 아무래도 뭔가 눈을 좀 꼼꼼하게 봐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담하는 과정에서부터 원장님이 직접 봐주시 하시면서 꼼꼼한 상담을 해주시는 과정이 있어야 반 이상은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라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맞춰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원장님이 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의견 말씀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라인을 말을 하면서 좀 맞춰가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너무 막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서도 뭔가 내가 귀가 팔랑거려서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찝찝하게 수술을 하게 되니까 그런 병원도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라인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원장님이 추천해주는 라인 높이대로 수술하는 게 베스트일까요? 원장님
고객님이 추구하는 그런 라인이 따로 있고 내가 추구하는 라인이 또 따로 있잖아요. 원장님이 수술을 아무리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원장님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거든요. 라인을 맞춰가면서 풀었다가 다시 만들어보고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냥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내 눈인데 내가 원하는 라인과 높이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절개 안 하고 매몰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매몰은 사실 찝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구를 언제든지 시킬 수 있지만 절개는 찢어서 꿰매는 거기 때문에 나중이 됐을 때 복구를 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절개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눈에 따라서 절개가 필요한 눈도 있겠지만 저는 절개까지는 정말 안 해도 될 것 같은 눈이라서 절개는 최대한 나중에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화려하고 진한 인상을 좋아했었으면 절개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눈 자체가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눈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매몰로 선택을 했어요. 지금 눈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200% 만족하고 이게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마냥 너무 예쁘게만 봐주시니까 저의 이 전 눈이 얼만큼 스트레스였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화장으로 커버를 잘하고 다녔던 거지 너무 우울한 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눈을 가지고 있을 때 화장을 하는 것도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이 라인이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눈을 좀 또렷하게 만들려면 이 라인에 맞춰서 점막을 진짜 희한하게 그려야지만 눈이 좀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쌍꺼풀을 만들어주신 원장님께 진짜 500번 절을 올리고 싶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진짜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간에 약간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니까 오른쪽 눈 끝에 살짝 접히는 것처럼 뭔가 만져졌었는데 실매듭 같은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막 영상도 보고 이쪽 눈 왜 그러냐고 이제 몇몇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거를 병원에 말씀드려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 매듭이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레이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만져지는 것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너무 더 만족스러운 눈이 됐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제 인생을 통틀어서 앞트임 복원이랑 지금 이 쌍꺼풀이 제 손가락 3개 안에 꼽을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수술이에요. 잔붓기 빠진 것 같다고 느끼셨을 때가 언제부터인가요? 잔붓기는 사실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아마 한 1년 더 넘어서까지 붓기가 계속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큰 붓기만 빠진 상태예요. 다음 달에 재수술 앞두고 있는데 라인 정할 때 팁이 있나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쌍꺼풀 라인들? 예를 들면 연예인분들 눈을 많이 보면서 내가 원하는 눈들을 따로 찾아보고 내가 객관적으로 내 얼굴을 봤을 때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라인을 또 찾아보고 정말 이 시안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진을 똑같이 들고 가서 원장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원장님도 이해하시기가 쉽고 내가 좀 원하는 라인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내 눈매랑 가장 비슷한 연예인의 눈을 찾거나 나와 분위기가 비슷한 그런 연예인분들을 좀 참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눈 비비거나 화장 지울 때처럼 문질문질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울어서 눈 부어도 라인 멀쩡해요? 제가 많이 울어본 적은 없지만 막 엄청 많이 먹고 눈이 부었을 때 선은 당연히 멀쩡했고요. 울어서 눈이 풀린다? 그거는 진짜 무조건 AS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 비비거나 뭐 이런 화장 지울 때 문질문질하는 거는 신경 안 쓰고 막 하고 있기는 해요. 예전에 눈이 풀렸을 때가 알러지 때문에 막 눈을 비비다가 쌍꺼풀이 풀려버린 거라서 비비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화장 지울 때는 막 엄청나게 세게 문지르지만 않으면 자극이 느껴지거나 뭔가 눈이 풀린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격 궁금해요. 세 번째 재수는 가격 어느 정도 하는지. 그 병원에서 재수술 기준으로 200만 원을 주고 수술을 했고 처음에 가격을 들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싸네? 라고 느꼈거든요. 일단 저는 이 안에 있는 메모를 다 풀고 다시 하는 재수술이라서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정말 정말 만족합니다. 매몰 절개 둘 다 가능은 하다던데 의사가 절개를 더 추천하는 경우에는 개인차가 완전 있을 것 같고 저도 막 성형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100% 신뢰하시지 않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원장님마다 좀 강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장님은 절개에 자신이 있고 또 이 원장님은 매몰에 자신이 있고 약간 이런 차이인 것 같고 저는 매몰과 절개가 둘 다 가능하다
하다면 절대 절개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풀리면 계속 메모라고 풀리면 계속 메모라고 하다가 정말 이건 메모 안 된다 했을 때 절개를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쌍수 라인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막 인아웃 라인으로 알고 있어요. 눈을 떴을 때 눈두덩이가 내려오지는 않지만 뭔가 쌍꺼풀이 시원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눈이 인라인이고요. 요 앞에는 덮이는데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트이게? 열리게? 좀 생긴 라인이 인아웃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앞에까지 좀 위로 이렇게 라인이 트여있다 하는 게 아웃라인이잖아요. 저는 제 눈을 딱 봤을 때 무조건 인아웃 라인인 것 같아요. 제가 짝짝이 잘 맞나요? 진짜 많이 개선이 됐고요. 지금 사실 이 수술을 하고 가장 만족을 하는 부분이 짝짝이 개선이에요. 완벽하게 뭐 대칭이 맞춰졌다는 아니지만 눈을 떴을 때 짝짝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짝짝이가 개선이 많이 됐어요. 쌍수하고 얼마 후에 렌즈 끼시고 화장하셨나요? 하셨는데 일단 렌즈는 다음날부터 바로 꼈고요. 왜냐면 다음날부터 바로 껴도 된다고 하셨어요. 화장도 해도는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울 때 자극이 가니까 뭐 마스카라나 좀 펄 같은 것만 안 바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눈 밑에 부분 위주로 메이크업을 했고 위에 펄 바르고 이런 것들은 한 2주 지나서부터 했었습니다. 쌍수하실 때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많이들 하셨나요? 저는 꼬막눈이라거나 엄청 작은 무쌍눈은 아닌데 무쌍이라고 하는 정도. 지금도 못생긴 눈 아닌데 해서 망하면 어쩌려고 무쌍 요즘 희귀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진짜 그냥 취향인 것 같아요. 사실 무쌍인데 눈이 예쁘신 분들은 쌍꺼풀을 해도 무조건 예뻐요. 유니크하고 좀 매력있는 페이스를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 굳이 쌍꺼풀 수술은 조금 생각해보시고 참는 거를 추천하고 싶고 그냥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난 쌍꺼풀 갖고 싶어 하시면 쌍꺼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예쁜 속상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쌍수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이었는데 막상 또 쌍꺼풀 하니까 쌍꺼풀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잘 받는 팁! 기죽지 않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기를 죽이는 상담 실장님을 만나면 그 병원에서 안 하는 게 맞고 제가 수술했던 병원은 일단 실장님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 나 여기서 수술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1번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혹시라도 아 이 상담 실장님이 친절한 거랑 별개로 그냥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 못할 것 같고 약간 이런 게 무서우신 분들은 메모장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켜고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질문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전에 올리신 수술 영상은 왜 내려간 건가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저한테 아직까지도 DM이 오고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저 너무 억울해요. 이 쌍꺼풀 영상 진짜 제가 자발적으로 그냥 후기 영상 만든 거고 병원을 언급하거나 병원을 홍보할 생각이 있거나 병원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진짜 1도 없었거든요. 모든 걸 걸고 정말 많이 조심했어요. 이 병원에 어떠한 흔적도 나오지 않게 하려고 이 영상에서 진짜 많이 조심해서 이제 영상을 올린 거였단 말이에요. 그냥 정보 전달이 목적이었어. 근데 갑자기 저한테 어느 날 메일이 한 통 도착했는데 콘텐츠가 신고당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 나온 병원이 잘 될까 봐 그런 심보로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영상이 잘 떠서 신고를 한 건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한국에서만 막혔더라고요. 해외를 나가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 나중에 해외 나가실 일 있을 때 이제 검색하셔서 보시면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 제 스스로 마음가짐. 혹시나 제 스스로 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경우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발품을 되게 많이 팔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수술을 하기 전에 정말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혹시나 또 망하면 어떡하지? 난 진짜 그렇게 되면 유튜브 영상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정말 컸는데 어쨌든 저는 지인분의 눈도 보고 이제 원장님의 상담도 좀 이렇게 잘 받고 그냥 엄청나게 믿고 수술을 했고 수술하기 직전까지도 저는 잠들기 직전까지도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화려한 거 싫어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잠들었었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잘 알아보고 믿는 마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확실하게 얘기하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쌍수 Q&A 영상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최대한 다 보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뭔가 이거 내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건데 내가 답변을 안 해줬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보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약간 이런 정보성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쌍수 Q&A 말고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해 주실 만한 그런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면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